오늘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. 너무 예쁘죠? 알아서 양 조절이 잘 돼. 착색이 살짝 남아있을 정도로 지속력이 좋은 틴트예요. 솔직히 이번 에뛰드 너무 잘 만들었다. 안녕하세요, 미우대 제이미포입니다. 요즘 날이 갈수록 너무 더워지고 있잖아요. 몸에 열이 많은 스타일이라 하여간 여름이 너무 싫어. 극혐이야. 이런 여름에 글로우립 예쁘긴 하지. 예쁜데 솔직히 잘못된 글로우립 바르면 막 머리카락 붙어가지고 겁나 짜증나잖아. 짜증난 적 있다면 손? 저도 글로우립 너무 좋아하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더워지는 여름에는 끈적한 글로우립보단 조금 더 지속력 있는 틴팅 제형의 립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름에 자꾸만 지워지는 입술을 더 지속력 확 높이는 방법이랑 상세 페이지 컷에 있는 입술 모델처럼 예쁘게 바르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렛츠고! 우리 미우들이랑 이 제이미가 올 여름에 정말 잘 쓸 것 같은 립, 오늘 출시된 아 뜨거워! 따끈따끈한 신상, 에뛰드의 디어 달링 마커 틴트입니다. 색상은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. 쿨톤 추천 컬러는 1호, 2호, 4호, 6호, 그 웜톤 추천 컬러는 3호, 5호입니다. 이번에 에뛰드가 이 여름에 맞게, 올해 여름 진짜 더울 거라는데 이 더운 여름에 청량하게 립 메이크업하라고 색 너무 잘 뽑았어요. 여기서 저의 최애 픽은 지금 바르고 있는 4호랑 그리고 1호 이 조합입니다. 4호를 베이스로 깔고 1호를 포인트로 깔아줬어요. 너무 예쁘죠? 쨍하다. 형광등 탁 켜졌다.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은 이런 조그만 백에 쏙 들어갈 크기예요. 크기도 너무 괜찮아. 틴트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 팁이 앞에 달려있는데 스펀지 팁으로 진짜 마커처럼 이렇게 나와요. 알아서 양 조절이 잘 돼. 사실 이런 틴팅 제형의, 이런 워터 제형의 틴트가 좀 착색력은 너무 좋지만 솔직히 좀 건조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좀 꺼려 했었는데 얘는 건조하게 만드는 편이 아니에요. 좀 촉촉하게 발립니다. 그리고 얘가 입술에 바르고 픽싱이 되잖아요. 그러면 지웠을 때 착색이 살짝 남아있을 정도로 지속력이 좋은 틴트예요. 보통 이렇게 빠르게 스며들고 싹 착색되는 이런 물틴트 바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, 그리고 바르면 얼룩덜룩 돼서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오늘 이 제이미포유가 상세 페이지 컷 입술 마들처럼 예쁘게 바르는 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도 옛날에는 이런 물틴트 있죠? 입술 안쪽에만 샤샤샤샥 바르고 이렇게 음파음파 했단 말이죠. 내 입술 자체가 예뻐 보이게 바른다고요. 자, 이제 준비물은 여러분 컨실러 펜슬 아니면 컨실러랑 본인 톤에 맞는 쉐딩 스틱 그리고 마커 틴트만 있으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 컨실러 펜슬이 왜 필요하냐면 립라인 있죠. 여기가 너무 선명하면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쨍한 컬러들을 올렸을 때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. 둥둥 뜰 수가 있어. 그러기 때문에 이 컨실러가 필요한 거예요. 이렇게 입술 외곽 부분을 컨실러로 커버해 준 다음 손으로 컨실러를 펴발라주세요. 이렇게 해준 다음 형광등 컬러 발라야 되는데 괜히 다른 오버 립 펜슬 쓰지 말고 둥둥 뜰 수 있잖아요? 쉐딩 스틱이면 됩니다. 이렇게 도톰하게 음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입술 라인 따라서 입술산이랑 그리고 입꼬리 확장해주시고 그리고 입술 밑에만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셔도 립 올리면 예쁘게 표현됩니다. 핑크 코랄 컬러인 5호를 먼저 사용해서 입술 전체적으로 먼저 베이스를 옅게 깔아줍니다. 톡톡톡톡 손으로 블렌딩 해가면서 빠르게 흡수시켜주시면 블렌딩 되면서 입술 전체의 베이스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라즈베리 팝 제이미 픽 컬러 사용할게요. 입술 상과 윗입술에 V자 모양으로 발라주고 빠르게 또 손가락으로 펴발라주세요. 음파음파 하지마! 그리고 아랫입술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L문자 T를 그리신 다음에 아랫입술을 또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펴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살짝 입술상까지 컬러감을 살려주시면서 입술산을 올려주시면 예쁘게 표현돼요. 어때요, 미우들? 상세 페이지 속 모델처럼 예뻐졌죠? 그럼 제가 이제 컬러 하나하나 우리 미우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제품 테스트 할 때 특히나 이런 립 같은 경우엔 1호부터 딱 꺼내서 발라보잖아요. 근데 이 1호 라즈베리 팝 컬러는 바르자마자 내 원픽이 돼버렸어. 레드에 살짝 핑크 한 방울 들어간 핑키쉬 레드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레드 계열이 너무 핑크 쪽이거나 너무 또 레드 쪽이면 바르기 부담스럽잖아요. 이건 딱 예쁜 레드 컬러라 컬러 진짜 잘 뽑았어요. 그 다음 2호 모노플럼인데요. 아니 여름에 웬 플럼? 하면서 이거 영상 나가시려고 했다면 어깨 죽지 좀 잡아도 될까요? 이게 완전 그 보라색 플럼이 아닌 정말 살짝 차분한 플럼 색상에 어느 정도 또 화사한 핑크기가 살짝 돌아서 플럼 입문용으로도 좋아요. 코랄 컬러 좋아하신다면 요 3호 애플 캔디가 답입니다. 자몽빛 도는 코랄 컬러인데 진짜 코랄의 정석 느낌이에요. 색상이 너무 예뻐서
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탐날 정도로 예쁜 컬러입니다. 그리고 쿨톤 핑크에 정석하면 밀크 스트로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게 막 형광기 동동 뜨는 그런 컬러 아니고요. 맑은 브라이트 핑크라서 진짜 좋은 예탱이에요. 그래서 제가 픽했잖아요. 아니 나는 웜톤인데 너무 오렌지스러운 거 싫어. 약간 핑크기도 돌았으면 좋겠어. 하시면 요 5호 핑크 텐저린입니다. 이게 핑크와 오렌지 그 사이 딱 중간에 있는 코랄 핑크 컬러인데요. 이런 색상이 물틴트에는 잘 없는데 얘가 바르고 진짜 감탄했던 컬러입니다. 마지막으로 6호 그레이프 소다인데요. 진짜 얘는 이름처럼 포도빛이 들어간 모브 느낌인데 손목 발색 보고 아 너무 보라돌이잖아 하고 스킵하면 안 돼요. 멈춰. 막상 입술에 발라보면 보라돌이 안 돼요. 걱정하지 마. 제 최애 픽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1호랑 4호 꿀조합, 이 꿀조합입니다. 먼저 4호를 베이스로 샥 깔아주고 입술 안쪽에 1호를 발라주면 이 조합 너무 예쁘죠? 그 다음 중요한 지속력 높이는 법. 여름에 자꾸 립 지워지고 짜증났다면 주목! 워터밤? 아니면 뭐 요즘 페스티벌 많이 하잖아요. 어렸을 때 많이 갔던 월드페. 아 가고 싶다. 나 데려가 미우들. 락페, 뭐 페스티벌, 수영장 갈 때 꼭 한번 해보세요. 원래 그냥 발라도 어느 정도 지속력이 있는 편의 립이에요. 착색을 보잖아요?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거든요? 기승전 핫핑크가 아니야. 근데 이렇게 바르면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. 바로 팁 나갑니다. 준비물은 마른 유지, 그리고 가루 파우더, 그리고 브러쉬입니다. 먼저 전체적으로 입술 안쪽부터 립을 바르고 남은 양으로 바깥쪽까지 한번 샥 발라주세요. 그다음 파우더를 브러쉬에 발라주고 입술 위에 티슈를 이렇게 얹어. 그리고 이 위에다가 파우더를 말하니까 힘드네.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다음 다시 아까처럼 VT로 안쪽에만 한번 더 덧발라주고 파우더 처리 반복해. 또 올려. 이거 진짜 개꿀팁. 파우더 과정을 반복할수록 지속력이 올라간다? 물티슈로 한번 지워볼게요. 이렇게 물티슈 팍팍팍팍 지워서 오! 진짜 안 지워져. 대박이다. 신기하죠? 오늘 이렇게 이 에뛰드 신상 마커 틴트로 상세컷 입술 모아들처럼 예쁘게 바르는 꿀팁과 여름에 이거 지속력 더 짱짱하게 바르는 꿀팁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. 솔직히 이번 에뛰드 여름 맞아서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. 그래서 에뛰드에서 준비한 우리 미우들과 제이미를 위해서 준비한 통 큰 선물.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디어달링 마커 틴트 6가지 색상 중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내 원픽이다 하는 색상 있죠? 그 색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25분! 사랑해요 에뛰드. 25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. 제가 항상 이벤트 가져오는 산타클로스 제이미잖아요? 아무튼 이거 또 놓치지 말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리고 이 틴트 오늘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만큼 네이버에서만 6일 동안 할인해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이 귀여운 아크릴 정리함, 너무 귀엽다 에뛰드스럽다, 이 귀여운 아크릴 정리함도 준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이 손 봐. 내 노력의 흔적.